거금대교를 건너면 사람들은 달콤한 이것을 맛보기 위해 차를 세우곤 합니다. 잠깐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포장마차에 들어선 사람들이 찾는 것은 매생이 호떡 겨보시오. 네. 바로 매생이 호떡입니다. 거금도 매생이를 넣고 쫄깃하게 부쳐내는 호떡. 이 매생이 호떡집은 거금도의 명소라는데요. 오, 매생이는 우리 거금도 월포에서 나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보다 향이 아주 좋아요. 일반 호떡과 생김새는 비슷한데 무슨 맛이길래 가던 길을 멈추고 이곳으로 오게 하는 걸까요? 표현할 수 없어. 맛을 봐야 알지. 사실 우리한테 입맛이 딱 맞아 떨어진대요. 나이 먹었어도. 우리 나이가 78인데 맛있어. 그래서 용돈도 받을 수 있고 역을 옆으로 들려서 이걸 또 묶고 가야 잠이 잘 와. 이거 생각나서 잠을 못 자. 호떡이 생각나서 잠이 안 올 정도니 그 맛이 참으로 궁금하기만 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이제 막 거금도에 발을 내딛었다면 호떡 하나 물고 섬을 누비는 것도 재미난 추억이 될 겁니다.